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대기업들이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현대차나 또는 SK, 뭐 포스코, 하나, 효성 같은 기업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수소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수소에 투자를 하는 걸지 좀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부끄럽지만 간략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 수소차 테마주를 국내 최초로 생산을 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12월 19일 날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됐고, 방송도 마찬가지 12월 19일 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수소차에 대한 테마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 수소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뭐 현대모비스나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7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 또 수소 생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원조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뜬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현대차 등 10년간 4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뉴스였고, 자, 마찬가지로 5개 그룹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43조를 투자를 하고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논란 많던 수소 경제 기업 동맹으로 가속화된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었죠. 그러면서 현대차, SK, 포스코의 수소 연맹 대열에 하나와 효성도 동참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이는 왜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수소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해외에 대한 부분을 눈을 한번 돌려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대한 지금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수소 관련 추진 전략을 보시면, 자, 1단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죠.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분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수전의 설비 구축 이후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자, 2단계를 보시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을 2단계로 수소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그린 수소에 대한 톤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저탄소에 대한 부분, 탄소 배출 저감을 한다는 얘기, 탄소 포집이라는 얘기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 되면 이제 2030년부터는 그린 수소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고 전체 전력에 대해서 25%를 재생수소 생산에 사용을 하게 된다. 재생수의 에너지 기반의 전력의 25%,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생수소 생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유럽도 이렇게 계획적인 부분 자체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개화기적인,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국내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관련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청정수소 투자 지원책이 202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액화수소에 대한 투자 지원이 2021년도 하반기, 마찬가지로 상반기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생수소라는 말이 나와요. 부생수소. 자, 그리고 뭐 민간 투자 지원 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중소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202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당 부분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수소에 대해서 미리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인데, 우리가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20년도까지 상당 부분 내수를 많이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도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수소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한 이런 식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금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내수와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또 현대차, 기아차가 또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뉴스 발로 또 넥소에 대한 판매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 자, 연료전지를 가정용과 그리고 이제 발전용에도 함께 쓰겠다. 그리고 수소 공급에 대한 방식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그리고 수전에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뒷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전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가격이 현재는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까지도 싸게 만들어서 수소 경제를 이룩하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수소별 우리가 생산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수소를 생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에 대한 생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 정말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그린 수소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던 이 수전해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수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지만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부생수소, 바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줄이는 수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1차적인 부분, 이게 2차적인, 이거는 이제 3차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그린 수소에 대한 방향으로 시장은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지금 현재는 기술력 자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 단계부터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그려봤는데요. 그러나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일부 줄어들지만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블루수소가 되는 거고, 이대로 나오면 이제 그레이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이용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까지. 이 그린 수소를 표방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별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에카플랜트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한다든지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대한 또는 이제 수소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소차 관련 부품주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부생수소, 앞서 보셨죠, 이산화탄소를 함께 배출하는 이런 부생수소를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대한 그린 수소를 도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린 수소 그리고 수소에 대한 저장 설비를 갖추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효성은 에카 플랜트를 구축하고 또는 이제 에카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각 기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에 대한 구축 계획이 있는데요. 생산 자체는 누가 하느냐? 바로 효성화학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성화학이 부생수소에 대한 활용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효성중공업과 그리고 린데이에 대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을 함으로써 많은 양의 액화수소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효성 하이드로젠이 공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차 연료 탱크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곳, 바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최근에 이제 효성화학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신고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부 화학 기업이다, 또는 이제 나일론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부터는 이제 수소 관련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원년이 2021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수소 탱크에 대한 미국 내 스타트업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수소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 연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솔루션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미국 내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하나라는 기업이 지주사가 하나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 솔루션이 하나 종합화학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 종합화학이 이제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총 하나 그룹이 6.2%에 대한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뒷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운영하느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생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이제 암모니아 계질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내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코도 우리가 이제 철강 기업에서 지금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리튬호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수소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사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생산 같은 경우는 SK가스 또는 이제 SK이노베이션, SK E&S 이거는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지분은 SK가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SK E&S가 또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에 따른 판매를 SK가스라든지 또는 SK에너지가 담당하는 이런 로테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는 SK E&S 같은 경우 SK가 또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 관련된 지분 효과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단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꾸준하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를 많이 보이면서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이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한 사업의 다변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이고, 사실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저희가 6월 26일 날 추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7천원 밴드가 매직 가격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배 정도 주가는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앞서서 봤던 우리가 SK가스나 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 E&S 그리고 여기 이 SK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또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또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제가 정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군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밤에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한 마감 시황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더 짚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마무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